자, 박문수 선수의 게임을 박문수 선수가 심판을 보게 됐습니다. 용박 아박이라고 합니다. 아산 박문수 아박, 용인 박문수 용박. 용박. 네. 난 맨 처음에 박문수에서 네. 아산 박문수 회원님만 알았는데. 네, 그렇죠. 이제 얼마 전에 알게 됐어요. 네. 수원 용인 박문수. 김만문 서빙 러벌. 지금 이제 몇 번째 경기여서 다들 네. 코트 적응이 됐을 거라고 네, 봅니다. 네, 맞습니다. 코트 적응이 된 만큼 체력도 많이 떨어졌어요. 아, 스트로크입니다. 박문수 선수가 몸은 느리지만 아주 지능적으로 볼을 치는군요. 아, 그래요? 네, 손목을 이용해서 방향을 네. 살짝 바꾸는 샷들을 많이 합니다. 네. 오. 오, 보기보다 빠르죠. 박문수 선수. 와. 아. 빠른 반응으로 네. 제가 넘버원이에요 고등부. 응? 제가 넘버원이야 고등부. 아아 어제 봤어요 게임씬이요. 투 올. 자 누가 먼저 6점을 먼저 가져가느냐 이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선수들은 9점 게임 한 번도 안 해봤죠. 그렇죠. 저 맨 처음에는 9점 어드밴티지로 아, 그렇죠. 했었죠. 어드밴티지는 옛날에 언제적 얘기입니다 이게. 근데 이제. 선수들은 무조건 11점 네. 베스트 오브 5 게임이니까요. 9점 네. 게임이 굉장히 힘들어요. 저희도 해보는데 뭐 실수 한 두 번만 하면 그렇죠. 점수가 막 7점, 8점 이렇게 가 있어요. 상대가. 맞아요. 아 크로스가 길이가 아주 좋게 들어갔습니다. 그런 게 동호인데 묘미인 것 같아요. 묘미이기도 하지만 예, 이런 것 때문에 조금 그, 손해를 아니, 그, 많이 보기도 해요. 그거는 아니, 우리 김은조 회원 아 그래요? 모든 사람에게 우리 김은조 선수 같이 오래 뛰는 분들한테는 좀 그러죠? 아니요 저도 이제 오래 못 뛰어요. 지금 박문수 선수가 이기려면 네. 김광문 선수 같이 발빠른 분한테는 네. 뭐 직선 크로스 보스트 이것저것 막 쳐서는 그렇... 이기기 힘듭니다. 아 그래요? 네. 오히려? 네. 왜냐면 모든 뛸 준비가 다 돼 있기 때문에 네, 네. 뭐 오히려 한 곳에 네. 직선이나 이런 걸 아~ 계속 해주면 김광문 의원님이 볼 컨트롤보다는 스피드로 하는 몸의 스피드로 하는 분이기 때문에 네. 실수를 많이 하죠. 근데 아. 이제 박문수 회원님은 그 대신 정확하게 벽에 붙여서 공격 못하게 이렇게 쳐야겠죠. 발빠른 분들한테는 보스트하고 크로스 네. 치면 안 돼요. 아 그런가요? 네. 저는 오히려 더 보스트를 치려고 많이 노력을 하는데 벌써 알고 가갖고 빨리 가서 더 다양하게 공격하니까 네. 역습당한 확률이 아. 많아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앞으로 공격해도 지금같이 지금은 네네. 실수했지만 이렇게 벽에 붙여서 직선 네. 롱드롭이라든지 아니면 직선 벽에 붙여서 길게 치는 이런 샷들을 하는 게 좋죠. 그 다음에 발리로 기다렸다가 땅치.
근데 얼굴 보면 두 선수 다 지친 기색이 하나도 안 보이네요. 8강을 아주 쉽게 올라온 것 같습니다. 저게 김강무 선수 특기예요. 네. 예, 저런 샷은 이제 손목만 이용해서 쳐야 되는데 팔꿈치를 이용하네요. 속았는데 다 받았습니다. 이야. 굉장히 중요한 한 점수를 박문수 선수가 가져갔네요. 네네네. 신발끈 안 풀어졌는데 지금 그냥 억지로 풀어서 뺐어요. 아니요. 풀어졌어요? 네. 김강문 선수 아직 뭐 이 정도 뛰어서는 체력이 충분하니까요. 그렇죠. 와, 잘 받아냈고요. 아하. 아. 아. 좋은 길이로 뒤로 볼을 보냈습니다. 자, 여러분 이 게임 재밌죠. 앞에 하나 뒤에 하나 이런 공격을 잘하네요. 아, 여우 같다는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네. 곰인데 여우예요. 별명이 네. 곰이거든요. 곰 여우. 아, 아이고, 점수로 가. 자, 게임볼을 먼저 박문수 선수가 가져갔네요. 지금 잡았으면 스트로일까요? 네, 스트로입니다. 그렇죠. 아하, 버스트. 지금 우리 지금 하시는 분들이 비디오 리플레이를 좀 이용하면 그렇죠. 좀 좋을 것 같은데. 저도 아까 이용해서 한 점 먹었어요. 아, 그렇습니다. 근데 졌어요. 너무 그냥 게임에 몰입한 나머지. 네. 자, 찬스 볼인데. 네, 노래십니다. 이거 조금 더 적극적으로 수비했으면 네. 레까지 그렇죠. 있을 수 밀고 있어요. 들어갔으면 아쉽네요. 네. 근데 이제 뭐 너무 빨리 포기했어요. 부전 게임이라 이렇게 한 점수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선수들은 또 이 상황에서 8대 8이면 만약에 9점이라고 해도 8대 8이면 또 타이브레이크 해가지고 또 가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죠. 오늘 타이브레이크 거의 없어요. 지금 대한연맹에서 주최하는 대회 말고는 타이브레이크 없다고 보시면 돼요. 동호인데. 아, 그렇죠. 지금 하루에 몇 게임을 다 해야 되는데 타이브레이크 있으면 큰일 납니다. 죽어요. 선수들도 죽어요. 어저께 테니스 네네. 윈블던 테니스 대회 있는데 8시간 한 8시간 친 것 같습니다. 아, 4강 남자 게임 4강 했는데 근데 마지막 세트는 계속 타이브레이크거든요. 아. 죽어납니다. 오늘 우리 스쿼시 동호인데 타이브레이크 있었으면 큰일 났습니다. 다들 지났을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가 계속 방송을 하는데 결승전을 꼭 지가 나가지고요 못한 대회가 많아요. 그렇죠. 저는 옛날에 경기도 대회 2001년인가 2000년에 5판 3승으로 5게임 한 적 있습니다. 하루에. 아! 선수권대. 그러니 몸이 망가지죠. 그렇죠. 오! 들어갔습니다. 네.
오. 지금 두 개 연달아서 네, 감각적으로 네, 갖다 대기 희한하지만 멋진 샷이 들어갔습니다. 네. 이제 김경문 선수가 네, 홈은 이상해도 네, 그 라켓을 이게 다루는 이게 면하고 힘 조절하는 게 좋기 때문에 네, 네. 그 다음에 발이 빨라서 쉬운 선수가 아니죠. 지금 이번 세트는 드롭으로 승부를 내기로 작정을 한 것 같네요. 그죠? 모든 그 그렇죠. 찬스 볼 상황에서 거의 드롭을 김강문 선수가 주로 사용하는 게 이제 열심히 뛰면서 보스트 뒤로 했다가 갑자기 드롭 넣는 드롭 게 드롭 넣고 보스트 예, 넣고 그게 특기거든요. 어, 네, 박문 선수 아주 좋습니다. 아, 잡혔네요. 박문 선수 아까 16강까지는 저렇게 땀 흘리지 않았는데 맞죠. 상대가 3대인지라 네네. 엄청 박문 선수하고는 안 뛰면 못 이기죠. 네. 지금 박문 선수 계속해서 발 위로 자르고 있는데 저렇게 하지 않으면 김강문 선수 이길 수가 없어요. 오, 받았네요. 야, 발리 준비해야 됩니다. 발리 지금 발리 준비. 네. 로브로 띄울 줄 알았는데 다들 로브를 안 쓰네요. 저 오늘 모든 경기에 로브를 본 적이 없습니다. 참 여러 번 했는데. 아 그래요? 네. 아, 많이 안 떴던데요, 뭐 이글스. 많이 안 떴어. 많이, 아, 로브가 옛날처럼 안 나와요. 안 나와요? 네. 예전에 로브 저 참 잘했는데 요즘은 로브 하면 안 나와요. 이게 예, 언제부턴가 생각을 해봤는데 이게 볼을 파워 있게 치려고 세게 치는 오. 연습을 하다 보니까 로브가 안 나와요. 그렇죠. 뭐가 잡은 될 건가요? 네, 일단 그렇죠. 이제 세게 치려는 폼에서 네. 로브를 하려고 그러면 다시 라켓을 내렸다가 그렇죠. 앞벽에 높게 맞춰줘야 되는데 네. 세게 치는 폼에서 그대로 돌아서 올려 치려고 하니까 앞벽에 자꾸 낮게 맞아서 그 라켓 면의 문제죠. 그렇죠. 네. 아니면 스윙 궤도가 잘못 듣나요? 스윙 궤도가 잘못 되는 거. 스윙 궤도 때문에 거의 면이 네네. 잘못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라켓 면만 바꾸려고 하지 말고 스윙 궤도를 바꾸려고 그렇죠. 하면 되겠네요. 그러니까 백스윙이 너무 많이 들어가서 그래요. 아, 그래서 준비하는... 스윙 궤도가 안 나오는 겁니다. 로브를 위한 밑으로 내리는 백스윙을 해주셔야 되는데 아... 드라이브를 하기 위한 백스윙을 하다가 앞으로 달리면서 위로 올려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거의 낮은 앞벽을 맞게 네네. 됩니다. 그 윗벽을 높게 맞추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안 나와요, 그게. 그러니까 그게 오늘 이제 제가 계속해서 스텝을 얘기를 하는데 네. 가운데서 스플릿 점프를 하고 네. 할 때 벌써 로브를 쳐야겠다라는 판단이 스플릿 점프 후에 결정이 나야 되는데 그게 느려서 그래요, 그게. 자, 이제 게임이 정말 재밌게 돼가고 있네요. 어때요? 야, 박문수현 선수 진짜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광수 선수도 웃고는 있지만 지금 아, 이 상대가 이렇게 어려운 상대였나 지금 네, 맞아요. 머릿속으로 생각할 겁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아! 저는 아산 박문수현님만 알아서 저분은 네. 워낙 빠르고 하니까 네. 잘 뛰는데 저분을 이 지금 용인 박문수현님 처음 보고
아 이번은 좀 못 뛰겠다 했는데 모든 사람이 그렇게 생각해요. 네, 그게 맞아요. 착각이거든요. 근데 다들 잘한다고 그래서 상대를 약간 안심시키고 난 후에 엄청 뛰어요. 이야 안심시킨 다음에 네. 몸으로 안심시킨 다음에 라켓으로 그냥 네. 쟤는 네. 조금 돌리면 지쳐서 못 뛰겠구나 네. 이렇게 보여준 다음에 엄청 잘 뛰어요. 그 살 속에 숨어있는 근육들이 작용을 네. 하나 봅니다. 아 이게 실수가 나오네. 실수를 네. 자, 이 게임을 박문 선수가 가져가야 우리는 더 재밌게 게임을 볼 텐데요. 아, 좋았습니다. 뒤에 있는데 뒤에 다쳤네요. 네, 아깝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렸다 쳤으면 네. 받아가고 공 사이에다 집어넣을 수 있었는데 아깝습니다. 아, 금방 뒷벽에서 네. 조금 더 기다리면 더 많이 뛰어나왔을 텐데 라켓이 좀 빠지면서 기다렸으면 네. 바닥에 근처에 가더라도 네. 튀어나오니까 집어넣어서 칠 수 있었는데 그래서 너무 빨리 쳐서 너무 빨리 벽에 부딪힌 거죠 네. 라켓이 마음이 급해져가지고 어쩔 수가 없죠. 자 매치볼입니다. 아이고 됐네요. 지금도 마찬가지. 네네, 더 지금도 나와서 기다려야 조금 되는데. 더 기다렸다가 치면. 그러니까 미리 치지 않을 거면 더 나와서 기다렸어야 되는데 아깝습니다. 야 김광문 선수 그래도 4강 축하드립니다. 잘한 것 같습니다. 자 이번 매치는 김광문 선수가 박문수 선수를 2대 0으로 이기고 4강에 진출하게 됩니다.